2월 19일 월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이 한국주행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군산공장 폐쇄와 매각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건호 기자입니다. 설 연휴 이틀 전인 지난 13일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시장 철수를 앞둔 출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공장을 뭐 폐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진위가 뭔지, 이걸 압박카드로 쓰는 건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겠다는 거고요. 노조 측은 군산 부평 창원공장을 연대하는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부평공장 가서 천막을 치고 장기적인 투쟁을 천막 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총파업을 동원해서라도 GM 자본과 맞서 싸워서 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 군산공장마저 폐쇄되자 군산시는 더 이상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군산공장 폐쇄와 매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먹튀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GM의 지금 현실을 이번에 제대로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군산 GM 공장이라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정부를 상대로 고용재난 지역 지정 등 각종 지원책을 건의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